박인하입니다. 이번에는 그 시내에 사석이라고 새로 오픈을 했는데를 분위기 괜찮은데 안에 엄청 잘 꾸며놨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고야식 숯불 덮밥 전문점이라고 이렇게 엄청 이쁘네. 입구 저기 맞는데? 입구 여기 아니. 여기 엄청 잘 꾸며놨네. 일본식 나고야 덮밥. 근데 여기 올 때 차를 가지고 오시면은 엄청 뭐 지하철에서 바로 내려와야 돼. 여기 메트로시티 지하 주차장 아시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주차를 대놓고 오셔야 돼요. 걸어오면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거기예요. 여기는 나오는 적이 없으니까. 거기 시내 여기 뭐라 하잖아. 버스만 지나가고 갈 수 있는 곳 바로 옆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한번 가보시죠. 옆으로 밀어주세요. 야, 사람 많네. 의외로 두 명이야. 세 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명은 또 붙이고 여기까지. 근데 거의 두 명씩 돼. 오늘 힘들게 찾아왔다. 여기는 다 보이게 이렇게 앞에 요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딱 맞아. 그때 거기랑 비슷하긴 한데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고급스러워 보이네. 탐바그 드시는 법, 사시마키 탐바그 드시는 법. 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요리도 필요하시면 뒤쪽 셀프가 이용해주세요. 일단 메뉴판입니다. 수프 장어 25,000원. 한박스 14,500원. 마지막이 13,500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요거는 좀 센 것 같은데? 이거 한 개랑. 이거 장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두 개 먹는 거죠? 그래도 장어가 그게 메인 대표인데. 대표면이면. 다 대표인데? 혹시 드시는 분 우리가 시켰는 장어잖아. 4등분 해가지고 4가지나 먹을 수 있습니다. 건기를 장어와 밥을 들어 고기와 맛을 입력 3가지 먹는 것 중 덮밥 종류별로 한 개씩 이랑 멋지기도 하나 맛있어요. 산초가루를 뿌려 드셔도 됩니다. 저 케이스는 뭐 좋다? 나도 케이스다고? 너무 신기하다. 트러플 오이 이렇게 좀 화장품처럼 돼. 직접 갈았어. 소금 다 적혀 있다고? 후추 적혀 있다. 다 적혀 있네. 뭐라고 적혀 있어? 아, 글자 좀 매력이 깨알같이 다 적혀 있네. 유자소금 이야, 신기하다. 유자소금 맛있다. 와사비 트러플 오이 그건데. 아, 이게 종류별로 그거네. 소스 이거 뜨면 좀 더 비싼가 봐. 트러플 오일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3대 진미. 유자소금도 있고. 맞네. 종류가 이게 뜨락도 있네. 일단 맛있어 봐야 돼. 맞지? 한번 먹어봅시다. 이야, 이렇게 직접 앞에서 굽어주시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할 수 있다는 게 좀 괜찮네. 이 앞에서 딱 굽네. 달콤한 냄새도 나오고. 장어는 이미 딱 굽고. 와, 잘 나오네. 방황 공기에 또 계란. 계란도 엄청 맛있는데, 이게 왜. 이거 직장은 다 못 먹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오이라고 이렇게 딱. 맞네. 난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색이 어떻게 나왔는데? 맞네. 드시는 방법을 보시면 되고 한박으로 디테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소스 덜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은데?
요거는 한박이고 한박 요렇게 4개 있는 거 나오는 요렇게 봤나 요거는 종류가 좀 더 많네 안에 열까? 이거처럼 뭐지?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다 따로 별도로 다 담아야 되네. 향이 대박. 이거는 따로 빼고 얘는 이거 빼 이거 빼놓을까? 소금하고 딱 있네. 계란 제일 마지막 장어 먹을까? 있는 거야? 계란이랑 오 함박스테이크랑 여기 장어 장어덮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장어덮밥이 제일 맛있다. 냄새도 아 장어덮밥 냄새 나네. 크네. 한 개 통째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개 딱 먹어보자. 일단 내가 먹어볼게. 먹어보겠습니다. 소대리를 살짝 뿌리라는데? 이거 좀 열어야 되는데. 이거 뜬다. 스폰, 스폰, 스폰. 식초 같은데? 식초를 살짝 밥에 뿌려서. 뭐 신기하노? 소스가 소스 맛이야 소스 맛 이걸 찍어 먹어도 된 거죠? 소스 맛으로 먹게
일본이 막 좋은 거잖아. 과거를 이렇게 소스를 뿌리고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네요. 여러 번 뛰어가지고 구워주시네요. 이번에 장어 덮밥 국 나오고요. 이제 장어. 아, 이 장어 덮밥 나왔습니다. 맛있겠네. 장어가 이게 그 장어 덮밥 몇 마리고 이거 한 두 마리 정도 되겠나? 거기는 더운데. 한 두 마리 정도 들었네. 그때 한 마리 정도인데 이거 한 두 마리 정도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작은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인공기를 장어와 밥을 좀 돌려보세요. 인공기? 아 여기 있네. 인공기 1번 인공기에다가 방송기에 밥을 덜어 우유의 맛을 의미합니다. 그냥 먹어보라. 햇님 여기 우유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어보니까 밥이랑 같이 고유의 맛.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확실히 비싼 맛을 하네. 장어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겠다. 장어 먹어봐요. 응? 첫 번째 이렇게 먹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장어와 밥의 약구미를 곁들여서 맛과향을 이렇게 먹어. 식감이 괜찮아. 이제는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곁들여 먹으랍니다. 두 번째는. 김이랑. 햇님이 좀 적다 맞아요. 햇님이랑. 여기서 이렇게 들어 먹는 것 같아요. 장어는 맛있네. 장어는 맛있네. 근데 소스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네. 제가 좀 수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원래는 이제 반틈 해가지고 나눠 먹는 거네. 녹차물을 넣어. 이게 녹차물인가 보네. 이게 녹차물을 그걸 만들어줘요. 녹각지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먹고 나는데 마지막에.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골라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먹으면 되겠네. 가동분 해가지고. 일단 요거를 이제 녹차를 넣어가지고. 말아 먹는 거지. 일본에서는 이렇게 먹는 거 보네. 녹차구 오사츠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먹는 거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좀 빠르네. 내 입맛에는 안 맞네. 나도 괜찮아. 왜 망치고 있어? 근데 엄청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밍밍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양꼬치 좋아.